그럼 지금부터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최규종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5회 경북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종 회장님께서 오늘 행사를 대회 선언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경산시립합창단과 함께 1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선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유명을 달리하신 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국민의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 중심 경북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다경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경산시 최영조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크게 듣는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님을 대신해서 윤창욱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산 지역 출신이시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성규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산 지역 출신이시고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한철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산 지역 출신이시고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현일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산 지역 출신이시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이신 오세혁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항상 경상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천수 경산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산시 이상현 경찰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KT 대구지방본부 김혜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들이 많으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경상북도 장애인 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체 순서는 설립일자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단체 회장님은 단상 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최규종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구미시에 자리하고 있고 2000년 3월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단체 간의 중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국농아인협회 경북협회 이종학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 사무실은 구미에 있으며 23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소아통역센터, 사랑의 소아교실, 경북소아문화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북협회 임한준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 사무실은 포항에 있으며 13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체장애인 재활상담센터 운영, 사랑의 끈 연결운동, 독도수호 거리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 길을 잡고 풀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경북협회 장하숙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안동에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재활정보화사업, 장애인 결혼대학, 장애인 모장구 순회수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지적장애인협회 경북협회 변단음 회장님을 대신해서 박찬만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협회 사무실은 안동에 있으며 10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적장애인 멘토링 사업,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제가 지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특수교육연합회 최창원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합회 대표 학교는 영천에 있으며 경북 영광학교 등 8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정보협회 경북협회 최규종 회장님입니다. 협회 사무실은 경산에 있으며 13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 도우미 사업, 장애인 정보화 접근성 향상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김일근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협회 사무실은 포항에 있으며 23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및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길을 흔들어 주십시오, 회장님. 네, 그리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오승택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협회 사무실은 안동에 있으며 안동 애명복지촌 외 52개 장애인복지시설로 구성돼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힘차게 길을 흔들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협회 이호걸 회장님입니다. 네, 큰 박수로 단상으로 역시 모시겠습니다. 협회 사무실은 역시 안동에 있으며 영천 장애인복지관 외 12개 복지관으로 구성돼 장애인복지관 재활예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최영수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협회 사무실은 구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척수장애인 상담,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무장구 수회 수립 사업 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휠체어를 타고 단상으로 오셨고, 네, 단체기를 네, 내심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북협회 박서영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협회 사무실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영가재활원 등 33개 시설로 구성돼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취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단체기를 흔들고 계시는데요.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 김신혜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협회 사무실은 포항에 있으며 9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사업으로는 장애인 가족사례 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북협회 김태욱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협회 사무실은 포항에 있으며 모두 8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뇌병변장애인상담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뇌병변장애인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로 단상 위로 올라오셨고요. 이제 단체기를 받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단체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경북지부 김규 지부장님입니다.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진흥회 사무실은 포항에 있습니다. 10개 집회가 활동하고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 및 가정생활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글귀가 적힌 단체기를 크게 흔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쪽에서 함성을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협회 김상대 회장님입니다. 협회 사무실은 포항에 있으며 주 사업으로는 장애인 인권 복지 조합 민원 상담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깃발 없이 여러분께 크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단체를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인이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면서 1975년 10월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 선언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서 1998년 12월에 제정 선포됐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은 경산척수장애인협회 변성재님과 신체장애인복지회 이의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의 구성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건설을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나,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둘,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넷,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섯,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섯,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곱,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덟,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아홉,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다. 열,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일하나,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열둘,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열세,
혼자이므로 의사결정이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4.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는 국가 정책의 개입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을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 인권 헌장단도 변성재님과 이의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준하경 경상북도 행정도지사님께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은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유공자 등 모두 25명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장경 행정부사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분들도 단상 위로 함께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진님, 이재웅님, 이재근님, 최종국님, 김상욱님, 하연주님, 강문영님, 정옥민님, 박상홍님, 전영호님, 배영자님, 황창훈님, 오옥자님, 윤성만님, 조효정님, 우승감님, 김형수님, 정유리님, 이혜련님, 유흥주님, 조숙이님, 김은지님 이렇게 25분입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서 도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개별적인 기념 촬영이나 꽃다발 전달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25분께 모범장애인 장애인 복지유공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 함께 행정부지사님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시간 관계상 표창회의 내용은 전해드리지 않고요. 이름만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회를 네, 옮겨서 받아주시고요. 네. 부지사님께서 한 분 한 분 표창 수여를 해주시겠습니다. 표창회 영천시 권혁진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표창패와 함께 꽃다발을 전해주셨고요. 네, 바로 카메라를 보시고 예,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시 이재웅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패와 꽃다발을 전달받으셨고요. 함께 카메라를 보시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이재근 축하드립니다. 역시 부지사님께서 표창패 꽃다발을 전해주셨습니다. 안동시 최종국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받으시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죠. 다음입니다. 청도군 김상욱 축하드리겠습니다. 표창패와 꽃다발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주시 하연주 역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성군 강문영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패와 꽃다발이 전달이 됐고 곧바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정봉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입니다. 경산시 박상흥님 축하드립니다. 문경시 전영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이 수상하시겠지만 네, 한 분 한 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군 배영자 역시 축하드립니다. 표창패와 함께 꽃다발이 전달되었습니다. 안동시 황창훈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앞전에 계신 분은 앞쪽으로 한 발만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먼저 상을 받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한 발만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성군 오옥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앞쪽에 서 계시는 분들 조금만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상 받으신 분들은 예, 앞쪽으로 좀 당겨주십시오. 네, 가운데 계신 분들 좀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시 윤성만 축하드립니다. 표창패와 함께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포항시 조효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번에는 영주시 우승갑 역시 표창장과 함께 네,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과 기념 촬영을 하고 계시고요. 경산시 김형수 축하드립니다. 이곳 출신 경산 분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분입니다. 포항시 정유리 축하드립니다. 부지사님께서 표창패와 함께 꽃다발을 전해주셨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동시 이혜련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상주시 유홍주님, 네,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아무래도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표창패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표창패가 전달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전달해 드립니다. 네, 상주시 유홍주님께 표창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청송군 조숙이님께 표창패가 전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경주시 배예경님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패와 함께 꽃다발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김은지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표창패와 꽃다발을 전해주셨고요.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수상자들이 이제 함께 네, 우리 오신 분들께 한번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그리고 부지사님 우리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실까요? 가운데로 서주시고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좀 가운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 카메라를 보시고요. 네,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이 25분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상자들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상에 수고해주신 준하경 경상북도 행정부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KT 대구지방본부 김혜관 위원장님, 그리고 형국새마을금고 김철호 이사장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T 대구지방본부 김혜관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글을 전달해 주시고요. 꽃다발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함께 한번 기념 촬영하실까요? 같이 나란히 서시고요. 예, 카메라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패 형국새마을금고 김철호 이사장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받아주시고요. 함께 꽃다발 받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또 나란히 앞을 보시고요. 네, 카메라 보시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패를 수여받은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규종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대회를 주관하신 최규종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단체 협의 회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뢰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싱그러운 새해 봄날에 제15대 경상북도 복지단체 협의회 회장 임기의 뜻깊고 힘찬 출발의 첫 행사인 제35회 장애인날 기념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꿋꿋하게 생활하시는 장애인 여러분과 가족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경북 장애인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영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준하경 부지사님 이하 각 시군 지역 기관장님 그리고 후원자 및 장봉사장님께도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빛내주시고자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이 말은 빙산도 녹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살기에 가장 좋은 경북, 나아가 세계까지 장애인 복지로 앞서가는 경북을 만들고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김관영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준하경 구지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년 장애인의 날을 정해 기념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요즘 뜨는 K-POP 스타 심사를 맡고 있는 양현석을 아십니까? 양현석 씨는 여러 개의 움직이는 대부이자 난독증 장애인입니다. 난독증 장애 때문에 읽는 것보다 듣는 것으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여 이제는 경청의 대가로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는 난독증이란 장애가 오히려 듣는 귀를 발달시켜 약 30초가량만 들어도 상대의 재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과 헬렌 킬러는 시각장애인이고 이솝과 세르반데스는 지체장애인,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경산시의회 이천수 의장님도 장애인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장애로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장애의 생각의 장애를 먼저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장애인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사랑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의 풍성함을 두 배로 채워주시고자 도움을 주신 최영조 경산시장님과 후원자분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가족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단체협의회 추규종 회장님의 대회사였습니다. 장애인 여러분께 큰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모두 힘내시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경산시 최용조 시장님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반갑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 4월에 제35회 경상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당 잔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특히 23개 시군에서 오신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우리 삼성의 고장이자 그리고 또 첨단 산업도시인 경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경상북도 복지단체 협의회 최기정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행사를 특히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 김관영 지사님을 대신해서 준학영 행정부의사님, 윤창욱 보업의 부의장님,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조윤일 도의원님, 오세혁 도의원님, 배한철 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산시에서 시의회 이천수 의장님과 이상현 경찰서장님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행사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애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모든 사람들은 예비장애자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많은 교통사고, 자연재해로 후천적인 많은 장애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래 들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충족하고 그리고 또 생활시설이나 재활시설을 많이 개선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산시에서는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경산시의 모든 자본들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고 자립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대한 사회적 편견을 확실히 없애고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이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좋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산시 최용조 시장님의 환영사 들어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들 역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정책에 큰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불철주야 우리 경북 도정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준하경 행정부지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애인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장애인 복지 정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 김관영 지사님께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서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5회 장애인의 날 및 우리 한마당 행사가 젊음의 도시 약동하는 첨단 산업 도시 이곳 경산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저희 3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어제가 사실은 곡우라고 해서요. 곡식 잘 자라도록 비가 내리는 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곡우라는 절기를 줬는데 어제까지 비가 내리더니만 오늘 희한하게도 이렇게 비가 그치고 맑고 화창한 날을 주었습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움푸고 또 희망을 전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라고 슬그럽게 살아줍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이렇게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단체장도 오셨고 또 장애를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서 오늘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여러 수상자 여러분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최규종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 우리 회장님 우리 인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영조 시장님 또 이천수 경산시의회 의장님 이상현 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경산시의 여러 기관 관계자 기관단체의 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도의회에서 윤창욱 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의장 대신해서 와주셨고 윤성규 이지역 출신입니다만 윤성규 건설 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조현일 의원님 등 우리 의원님들께 많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고 또 우리 경상북도의 도정구호도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 중심 경북 세상입니다. 그것은 어렵고 소외된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런 인간 중심의 도정, 국정을 필수하는 그런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배려의 대상이 저는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원래 처음으로 장애인 복지과라는 독립된 과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정신을 위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책을 만들면서 헐 고민스럽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재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매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예산들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 3분의 1조차도 저희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장애인 복지 정진을 위해서 많은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수고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진은 어느 한 기관 단체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우리 장애인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친구로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장애인들은 스스로 내가 가진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열심히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정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장애인들, 장애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더욱 행복하고 더욱 밝고 더욱 웃음 넘치는 그런 경상북도를 만드는 그런 날이 되자 하는 그런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11 한마당 행사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준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사람 중심 경북 세상, 그 가운데 정말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창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의회 부의장입니다. 먼저 35회 장애인 날 기념식 및 노을당 한마당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단체협의 회장을 시부도 회장을 취임하신 우리 최규종 회장님 얼마 전에 꿈에서 취임식을 하셨는데 이렇게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노을당 행사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조 경상시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경북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전면으로 나서고 계시는 우리 준학영 행정부지사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경산시의 우리 이천수 의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상현 경찰서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끝까지 자리하고 계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산에는 네 분의 도의원이 경상북도 의회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 경산시의회 의장 출신이죠. 우리 윤성규 건설소방 위원장님 또 조현일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세혁 이용과 또 배한철 의원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자리를 이동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준학의 행정부지사께서 단체 협의원들의 욕구에 충족을 못 시켜주는 그런 에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미래의 전당에서 일하는 선출직이 안 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 때 보건복지위원회 의회 활동을 할 때는 그 당시 경상북도 장애인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었습니다. 매년 20%에서 30% 장애인 예산은 경상북도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26%가 증가한 1570억으로 원래 당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 우리 준학영 부지사님과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이종학 우리 농아인 배장님 계시고 장하숙 선배님도 이래 와 계시는데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북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아까 보니까 그 인권신장 14항에 보니까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 단계부터 수립돼야 되는 그 인권신장의 얘기를 듣고 우리 준학영 부지사님 계시지만은 김관영 지사와 함께 정말 장애 단체를 위한 계획을 새로 좀
수립해야 되냐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최규정 협회장을 비롯한 단체 회장님들 정말 오늘 하루만은 모든 걸 잊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천수 경산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시의회 의장 이천수입니다. 오늘 제35회 장애인 날 김연식 및 어울리 한마당을 이곳 경상시 대원 27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최규정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멀리서 준하경 행정부지사님, 윤창우 도의 도 부의장님, 윤성규 도의원님, 조현일 도의원님 이렇게 참석해 감사합니다. 평소에 늘 장애인 복지 정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영조 경상시장님, 이상현 경찰서장님과 기관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장애우 여러분, 저 한 살 때 소아마비아로서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 세 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1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장애를 가지고 50여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장애인 인권 헌장을 14개 항을 보면서 이게 35년 전에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회 교육 차별 주거, 의료, 보장, 체육, 여가, 참여, 권리, 멸시받지 않도록 출산, 육아, 가사, 지원 이거 지금 다 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그게 대한민국의 그 문구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준하계 행정부지사님께서 아까 장애인 지원과가 신설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본인의 의지 없이는 장애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사자로서 조금 다른 내민이 할 수 있는 축사를 해도 저는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일 읽어보고 있으면은 그토록 장애보다 속에 내면적 장애가 더 무섭습니다. 스스로 이 무덤을 파느니 스스로 나약해집니다. 스스로 나약해져요. 내 스스로 변화나 하는 땅과 노력이 있었을 때 그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차별, 편견, 예전의 얘기입니다. 예전의 얘기. 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50만 전국 장애인 중에서 유일한 경상시의회 의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 두 번 나가서 작년 지방선거에서 경산시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장애가 아니었으면 최다 득표 저는 안 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때문에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장애가 때에 따라서는 걸림돌이 되지만은 그것이 기립돌로 우리는 다가온다는 것을 조금은 부족하겠지만은 열심히 했었을 때 이 사회는 그래도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다 하는 것을 이 사회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축제를 통해서 뭐 그렇게 큰 위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절대 여러분들이 장애라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세요. 그렇지 않고는 늘 우리는 뒤에 숨게 말해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는 첫째 직업을 가지는 게 그게 큰 장애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결혼이다 하는 그 장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직업을 가지만은 결혼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세 시대입니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십시오. 우리 시의회에서도 퍼주기식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생산적인데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경산시 이천수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의지를 가지고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의장님이 그런 또 모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사회복지법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최규종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입니다.